일단 이제 어느 정도 계속 고수하는 건 좋은데 난 어저께 원래 규모가 더 클 줄 알았어. 규모가 아주 큰 대화라 생각해서 니즈를 좀 맞추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규모도 크지 않았고 내가 어쨌든 그게 새로 시도였어. 잠시 후 오른쪽에 고속도로 그렇게 좀 갈 더 필요한 거는 그렇게 가려고. 그런 것도 써본 게 거의 처음인 거죠? 거의 처음이지. 형 들어가서는 내가 이제 내가 M을 안 쓰겠다고 선언하고 나서는 야, 씨, 꽃다지 M을 안 쓴다더니 M을 쓰고 다니더라. 아니, 할 말이 있는데. 분명히 꽃다리가 두통. 그래서 여기서 교훈은 선언이란 것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아니. 충분히 그 가치를 지켜왔고 이제는 이제 우리 어느 정도 계속 그 기본으로 가면서 좀 더 니즈가 필요할 때 쿵깡거리 필요할 때는 그렇게 표현해 준다고 하는 거지. 많이 쓰지 않을까.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나는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했습니다. 아니 그걸 자꾸 그걸 얘기하지 말라고. 절대란 말은 절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거는 공유를 위한 대표로서의 결정이지 중간 전경을 싫어해. 어디 무대에 말 들어. 가시나요? 아 지금은 파주에 가요. DMZ 평화기행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꽃다지가 한 50분에서 1시간 공연을 하게 돼서 지금 합주를 하고 지금 파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뒷자리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며 좀 뭐 다들 컨디션이 안 좋긴 하지만 네, 또 무대에 서면 또 할 네, 일은 해야 되니까 또 무대에 앉아서 할 건데 앉아서 하든 뭐 서서 하든 네, 또 크게 실수 안 하고 하는 게 높습니다. 왜냐면 다들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와 계신 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온 분위기와 뭐 힘이 필요하면 힘도 드리고 이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연령대를 고려해서 지금 꽃다지 옛날 노래를 좀 많이 지금 선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민들레처럼 뭐 전화카드 한 장 끝내 살리라 등등등. 그래서 물론 우리가 대충 보고받은 바와 연령대가 바뀌면 또 다른 레포트를 짤 수 있겠지만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연습을 했고 지금 차 한 대지만 다른 한 대가 지금 연주자를 실은 첼로 연주자와 건반 연주자는 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연은 괜찮을 거예요. 음향도 트루 오디오의 조현민, 그러니까 자유 출신이죠. 현민이가 오늘 음향을 보기 때문에 마음도 좀 편할 것 같고 거기 트루 오디오 그 조현민 엔지니어가 사장이죠. 얼마 전에 그 등려를 냈어요. 이게 많이 이제 벌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세요. 트루 오디오, 트루 오디오. 그런 것 같아요. 규모가 여기 같아요. 초2잖아. 초2가 저 더 가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여기서 끝났는데? 이제 신청을 받았어요. 그 DMZ 이런 거 좀 가보고 싶은 사람들 있으니까 평화기행 올 사람들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현우야 너희 연락도 없지 않아? 네. 어우 되게 힘들었겠다. 안 돼요. 한 번 얼마 안 돼. 아우 나이트 쇼. 나이트 드린데? 어우 이거 진짜 충격적인데? 이거 무슨 성인 나이트 이거 성인 나이트 성인 나이트 하셔도 됩니다. 저희 야식차를 준비한다는데 괜찮으세요? 네. 충격적이야. 형 왜 계셨어? 생각할 거 없네. 그래서 사실 내 통을 가져왔었는데 교통만 시험하고 있음 나란세
더 안 하면 되겠죠. 우리 분단의 현실을 제대로 짓끄는 법하고 같이 평화 통일을 이룰 그날까지 노동자업을 중심으로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뒤에 공연도 있고 내일까지 있는데 다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노래를 꽃다지 선배들 목소리로 배웠어요. 그래서 저의 우상, 어머니들의 우상은 이미자지만 저는 저의 우상이기도 합니다. 노래패 꽃다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꽃다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생각보다 오늘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놀랐어요. 원래 노래도 전부 원래 연식 있는 분들에 맞춰 갖고 왔는데 그래서 좀 놀랐고, 저희는 92년에 만들어져가지고 31년째 지금 활동을 이어오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한 팀이죠.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거는, 제가 코로나 지금 후유증이 남아서 원래 서서 공연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어서 저만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저 박수 쳐주신 건 좋은데 박자를 좀 맞춰주신다면 저희가 노래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웃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노래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시는 노래 있으면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박자를 좀 맞추시면. 나의 노래 잠이 들었지. 지옥 같은 현실 속에. 어저께 그 윤모식이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디 멀리 가서 또 이제 그 엎어꺼 달리면서 청년들 응원했다면서요. 아니, 이태원 그 참사 희생자 잘 부듬지 어떻게 그런 인간이 태어난지 모르겠어요. 아, 이건 제 입장이지 공무원 너지 입장하고 다르니까 너무 쫄지 않으셔도 되고. 내가 왜 세상에 넘남당한 채 감사합니다. 한결입니다. 어리둥 저 세수하러 끌려가는 너. 이런 노래도 괜찮지 않나요? 아, 왜 또 눈물을 또. 겁나 울려. 울려. 여성들은 아이 키운 엄마들은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그냥 조그만 콘서트처럼 하고 싶었어요. 조그만 작은 콘서트처럼. 자, 좀 더 크게요. 박수!
너와 함께 한다는 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의 전부. 우리 시작 좋은 이들과 함께 사는 세상, 그것을 꿈꾸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내 앞길이 험해도 그대로 인해 내가 힘을 얻고 슬픔도 그대와 겪으니 나도 따라 감사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식사를 해야겠다. 15분 안 되나요? 그러면 짧은 거 하나 할게요. 바위처럼 살아가 보자. 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까 뭐라고 하셨죠? 구호 안 외치고 파도 타기 안 하고 함성 삼초 안 한다 했잖아. 우리 이거를 3종 세트를 하는데 영원하라! 꽃다리! 어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세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꽃다지 동지들 우리 투쟁 현장에서 그리고 또 언제든 우리 또 다시 이제 공모너저 함께 하실 거 생각 들고요.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향을 오늘 먼 길에서 오셔서 여기
2시부터 오셔가지고 세팅해 주셨거든요. 트루 오디오 동지들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식사하러 내려가실 건데요. 내려가셔서 저는 사실 그 노래 들으니까 옛날 제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저도 100일도 안 되네. 어린이집 맡겼고 아니면 업고 집회 다니고 이랬거든요. 한 20분 노래 다 됐네요. 너무 많이 울었고 앞에서 되게 좀 당황스러웠어요. 너무 많이 울었고 깜짝을 가슴을 품바리가 갑자기 딸내미 생각 막 나면서 유행이 좋아서 좋았어요. 네. 너무 아니 진짜 사람들이 안 일어나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좀 체력을 넘어서는 일이었어가지고 앉아서 듣고 좀 실수도 잘했는데 힘이 안 들어가서 그래도 여가수들이 잘해주고 다른 세션들이 잘해줘가지고 그리고 또 워낙 반응들을 잘해주셔가지고 공연은 무사히 끝난 것 같아요. 그래도 호응을 잘해주셔서 저 기분 좋게 하긴 했지만 중간에 살짝 힘들었지만 중간에 아직 병이 다 안 나가지고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호응해 주시고 또 노래를 잘 모르는 젊은 분 정말 공무원 노조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들으셨을까 되게 궁금하긴 한데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참 잘 맞이해 주셔서 많이 따라 불러주시고 해서 네,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공연하니까 좋네요. 신났습니다. 기운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공무원 노조 그 평화기행 공연을 봤는데요.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를 위해서 멋진 포스터라고 해야 되나? 저 뭐라고 해야 되지 않니? 플랜카드. 플랜카드를 제작을 해주셨어요. 근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오늘 공연 음향분들이 되게 애써주셔가지고 다들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관객분들이 호응도 많이 해주시는 공연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 노조 화이팅! 다음 해에도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바 하나 갖고 왔어.